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채권자 대위권과 무자력 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내용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사고 피고는 병원입니다. 이제 병원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파기자판에서 각하로 끝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이제 실손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이제 피고병원이죠. 그래서 피고병원이 병원에 대해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병원의 그 진료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상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효고 여기에 대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 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 요걸 이제 그 지금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급여 그 임의 진료 행위가 무효다. 무효고 무효이기 때문에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지급을 했죠. 환자에게 지급을 하고 환자가 다시 병원에 지급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병원에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이 이 병원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서 반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환 채권까지 갖고 있고 다시 그 보험사는 환자들에 대해서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위해서 환자들이 병원을 갖고 있는 걸로 대위 행사해서 가져가자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 돈이 이렇게 가서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돌려줄 때 반대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채무자, 즉 피보험자의 무라죄로 꼽고 이렇게 대위 행사를 하려면 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됩니다. 환자가 무자력일 때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무자력. 그런데 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엄격히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완화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인정해가지고 이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대위를 보험사에게 허용하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 그 병원으로부터 돈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의 이제 무자력 요건이죠. 채권자 대위권의 금전 채권일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요건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 법상으로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자력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런 사안, 지금 여기 말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이 지급한 돈을 병원에게 지급했는데, 이게 무효가 될 경우에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위해서 병원을 상대로 직접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 하냐면, 피보전 채권. 이 피보전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죠. 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을 예산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여기다 갖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무자력하고 상관없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보전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일 경우에는 이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무자력을 금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이 필요 없다. 이게 그죠? 이게 유실물 실제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 유실자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이제 금전 채권이지만 무자력을 실현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있고. 국가의 강박에 의한 명의 수탁자, 수탁자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에 제3자의 선의로 등기권 이행이 무효가 된 경우, 무효가 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국가, 그 다음에 신탁자, 수탁자, 국가, 요 세 사람에 의해 관계에 있어서는 금전 채권이지만, 수탁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해놓고
투자 약정과 토지 매매 계약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동일한 해지 사유가 얘기된 경우에는 투자자와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 요 관계에서 그 금지 채권이지만 요거를 행사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요게 이제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의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요런 예외를 인정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수 의견은 안 된다. 그래서 각하가 된 거고. 반대 의견은 김재영, 이 박정화, 안철상, 이동훈, 이용구 대법관이 이걸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필요해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다섯 개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무자력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환자가 뭐 200명이 있다. 각각의 무자력 요건을 다 하나씩 살펴서 그중에 무자력 있는 사람한테는 뭐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은 보험사는 병원을 상대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를 개개인을 상대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실무회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의 무자력 요건에 관해서 정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자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이 어떻고 금자 채권은 어떻고 금자 채권의 예외가 뭐다. 그래서 원문을 꼭 읽어보셔가지고 채권자 중에 무자력에 관해서는 잘 정리된 걸 한번 보시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사실상의 관련성과 분명성이 매우 간편한 해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무자료 요건을 이제 완화시킬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한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보험사가 사실상 자력이 충분한 병원을 상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피보험자, 가입자, 환자가 돈이 많은 경우는 환자한테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채권자 대위 요건을 통해서 은행, 병원을 직접 받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의 권한이 워낙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험사가 두 개의 법률관계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 회수 이것이 무효로 인한 회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무자료 요건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 다수결은 너무 경직되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환자가 무수히가 많고, 이거를 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두 번 걸쳐서 간 게 아니라 직접 병원에 갔거든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회수도 직접 받는 게 더 간편하고 훨씬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요거는 채권자 대위권의 무자력 요건을 관련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